광양시청에 위치한 순천세무서 광양민원실입니다. 그동안 광양에는 별도의 세무서가 없어 순천세무서에서 이동민원실을 운영해왔습니다. 순천세무서에서 파견된 직원이 상주하며 간단한 세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주 인원이 2명에 불과해 세무 상담과 같은 복잡한 업무는 처리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저희 신도에 있는 민원을 갖다 보시려고 좀 불편하시겠죠. 광양 민원실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 전반체 업무만 가능하고 추가로 신도에 있는 상담을 원하신다면 본소회의가 이제 그가 다 소화됐기 때문에 최근 광양에도 세무서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일면서 이 같은 불편함이 해소될지 주목됩니다. 광주지방국세청이 순천세무서 광양지사 설립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겁니다. 그쪽에 이제 세무서가 없어서 그 원거리나 순천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불편함이 좀 커서 그렇게 좀 제출하게 됐습니다. 근데 행안부에서 이제 심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 심사 결과에 따라서 이 심사 여부가 결정되는 걸로 되거든요. 행안부의 검토 결과에 따라 국회 예산안이 확정되면 광양지사 설립에도 속도가 붙을 예정입니다. 현재 인구 10만 명 이상 시 가운데 세무서가 없는 지역은 광양이 유일합니다. 하지만 광양 지역의 세무 행정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는 상태. 국가 통계 포털의 자료를 보면 광양의 사업체 수는 9,600여 곳에서 2017년 1만 1,000여 곳으로 늘었고 종사자 수도 같은 기간 1만 명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납세자의 수와 관련 행정 업무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국세청은 올해 전국적으로 세무서를 더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국세청의 방침에 따라 세무서 설치가 기대되는 가운데 광양시도 독자적인 세무서가 설치되면 세원 관리가 보다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서채리입니다.